네, 3월 FMC 의사록에서 다시 한번 연준의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는 현재의 통화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내지는 않았고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 10년물 계속해서 안정된 모습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은행주가 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쿠팡이 한국의 커머스의 승자가 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드만 굉장히 또 긍정적인 낙관론을 제시했네요. 자, 그렇다면 굿모닝 뷰에서 오늘장 국내외 일정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원 캐스터. 네, 최혜원입니다. 네,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성전자 실적 짚어주셨는데 예상보다 어쨌든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뭐 2분기 이제 기대감도 나오고 있네요. 반도체 가격, 또 LG 휴대폰 철수 효과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일정이 영향력 있을까요? 짚어주시죠. 네, 간밤에 FOMC 측에서 금리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시 한번 유럽의 통화 스탠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페드의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3월에는 FOMC가 발표된 이후에 경제 전문가들은 FOMC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에 세 차례나 나선 바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의견들을 내놓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ECB 측에서는 1분기 국채를 1,500억 달러를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채권 매입 속도를 오늘 저녁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독일의 2월 제조업 수주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이 독일의 제조업 PMI가 66포인트로 급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독일 증시가 최근 상승 흐름 나오면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독일에서 어떤 지표들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 증시 방향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2020년 자금순환 잠정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지표들 통해서 자금의 순환 방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의 주시를 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